점령자라.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시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 오버라이드에 나오는 발웅 소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그걸 오늘 할 거예요. 여행가라는 발웅 소중은 속사 프레임입니다. 예비 탄약을 보다 많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탄창을 비웠을 때 재장 전속도가 다소 빨라집니다. 공허 에너지 무기이고요. 여느 때처럼 스탯을 보는 걸로 시작해봅시다. 충격 23, 사거리 40, 안정성 52, 조작성 44, 제작 전 속도 42, 분당 발사수 540, 탄창 34, 조준 지원 80, 그리고 반동 방향은 수직입니다. 스탯이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조작성이 낮은 것이 좀 아쉽긴 해요. TTK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밀 데미지는 24이고 몸샷 데미지는 14이에요. 정밀 TTK는 0.8초인데 정밀샷 7개와 몸샷 2개가 필요해요. 3번 무기에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샷 TTK는 1.4초인데 몸샷 14개가 필요해요. 4067번 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래 발응 속사 프레임을 많이 좋아해요. 강철 깃발에도 이런 타입가 나오죠. 낡은 첨탑이라고 해요. 무리무기이지만요. 그 파동도 엄청 좋은데 여행가를 파밍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이 두의 파동 소중을 비교해보니 여행가는 스탯도 더 좋아요. 그래서 여행가를 파밍하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망치 단조 강선, 철갑탄, 이동 표적, 스냅샷,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개조 부품으로는 조준 조종기를 설치했고요. 데미지 속성이 없어도 이 버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 이 버전을 사용하기 전에는 터널 시야와 다중 저지 탄창이 붙은 걸 썼는데 그 버전도 좋긴 했지만 이동 표적과 스냅샷 조합이 더 한결 같다고 생각해요. 이동 표적으로 와리가리한 것이 더 잘 되고 스냅샷은 낮은 조작성의 해결책이에요. 다만 철갑탄 대신 도탄 탄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특성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속성은 살육의 바람, 미끄럼길, 터널 시야, 이동 표적, 가열, 그리고 단단한 디딤발이 있어요. 다만 미끄럼길과 단단한 디딤발이 좀 쓸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속성은 광폭, 고충격 예비탄약, 다중 처치 탄창, 아드레날린 중독자, 요동, 그리고 스냅샷이 있어요. 여기도 나쁜 속성이 거의 없어요. 아드레날린 중독자야 아주 별로인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데미지 증가 속성 중 모든 무기에 제일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수류탄 쿨다운 타임도 있고 이 속성 다른 데미지 증가 속성보다 데미지 더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이미 있는 버전 외에는 가열과 다중 처치 탄약 조합을 제일 많이 원해요. PV에서 좋을 것 같아요. PVP에서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동 표적과 스냅샷 조합이 최고요. PVP에서 말해요. 이 무기는 탄점도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스코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두껍고 투박하다고 생각해요. 못 바꿔서 진짜 아쉽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상에 쓰이는 샷건은 고난과 문제입니다. 공격적 프레임이에요. 이 샷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그걸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